이제 인터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보죠. 먼저 우승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이거를 외워갖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갖고 보고 읽겠습니다. 우승은 또 이상하네요. 미리미리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먼저 저를 먹지 못할 뻔했는데. 믿고 후원해주시는 저희 웰컴 금융그룹 손정주 회장님,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님, 이하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NH 농협카드 사장님이야 임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선수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프로당구협회 PBA 김현수 총재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 하셨나요? 네, 순서는 다 읽었습니다. 이제 네, 사실 이 매 대회마다 저렇게 써놓고 나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날이 진짜 왔어요. 정말 그 우승 소감을 정말 듣고 싶네요. 지금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뛰어갖고 말이 잘 안 돼.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. 진짜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또 올해 첫 시합에서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누가 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? 일단 뭐 저희 가족들 먼저 생각이 나고요. 우리 아기들 아이니 아이리 엄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고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참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스코어는 4대0이지만 좀 3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었거든요. 오늘 전체적인 결승전의 흐름이라고 할까요? 어땠습니까? 일단 저도 시작할 때는 좀 그냥 즐기자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세트 2대0이 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18에 힘이 들어가면서 3세트를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도 한 세트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언제쯤 오늘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요? 그 이제 마지막 1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각 돌리기가 섰을 때 이거는 우승이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는 이제 계속 우승을 할 것 같거든요.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?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. 예, 2021년 첫 대회에서 시작이 굉장히 좋게 출발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저희 뭐 이제 곧 팀리그도 있고 또 개인전도 있고 팀리그도 꼭 저희 우승하도록 할 거고요. 남은 이제 개인전 개인 투어도 열심히 해서 우승을 연속 우승을 하는 또 한번 연속 우승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그래도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1억 원의 상금을 어떻게 예. 네, 1억 원의 상금이 좀 대출이 좀 많아서요. 일단 좀 채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요즘 이제 저도 조그맣게 연습장 겸 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서현민 선수 축하드리겠고요.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